대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별무스! 제 고가 멸문이라고 그랬죠? 문재인 없애버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끌어내려서 국가 반역죄로 최고 중형을 받을 때까지 제 구호는 멸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11시 국립묘지에 가서 추도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김기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그 우리의 존경과 그 외에 우리 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이 땅을 물려주셨는데 우리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멸문.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대 차례하면 여러분 차례해 주십시오. 근데 앉아 계시는 분은 앉아서 차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받들어 총할 겁니다. 제가 왜 총 받들어 총을 하느냐, 경례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만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헌법의 총, 정의의 총, 대한민국의 총입니다. 자, 같이 한번 격려하시겠습니까? 제가 현역 시절에 그 가락을 살려서 한번 구령을 해보겠습니다. 부대 촬영!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받들어! 총! 멸문! 아, 멸문이 약해요. 다시 합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성렬에 대하여 받들어! 총! 좋습니다. 멸문합니다, 우리. 아, 여러분들, 최근에 며칠 전에 정경심이 구속됐죠? 10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10월 혁명이 딱 3주 됐습니다. 조국 사퇴하고 정경심 구속됐습니다. 1차전입니다, 1차전. 근데 1차전 마무리는 조국이 구속되고, 사퇴가 아니라 구속되고, 공수처법을 폐기시켜야 1차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국은요, 용도 폐기된 작자예요. 공수처는 뭐냐?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4의 조국을 조국과 같은 새끼 양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양산해낼 수 있는 자동기기입니다, 여러분. 조국 구속, 공수처 폐기가 돼야 1차전 끝납니다. 2차전은 문재인 끌어내려서 깜빵으로 보내야 2차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5월 10일 자칭 남쪽 대통령이라 하는 문재인이란 악마가 탄생한 날이거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봤자 북한의 핵을 계속 증강시키고 간첩 내려오고 우리 종북 주사파들은 계속 설치입니다. 이거 싹 없애려면 3차전은 김정은을 처단하고 자유통일이 이뤄야 돼. 자, 이 관계 우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주지를 해야 돼요. 조국이 깃털이면 공수처는 몸통입니다. 공수처가 깃털이면 문재인이 몸통입니다. 문재인이가 깃털이면 김정은이가 몸통입니다. 제가 조국하면 깃털, 그 다음에 몸통. 여러분들은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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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몸통, 몸통만 세 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국!
제가 조국하면요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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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봉수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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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부르는 대로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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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세 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큰 소리로 조국 봉수처 전반부 승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차전까지 완전히 승리합시다. 오늘 밤새 우리가 집회합니다. 이 밤 지나면 내일 해 뜨죠? 오늘 밤에 달 집니다. 달은 문재인이고 어둠이고 불이고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문재인입니다. 해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가짜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의와 헌법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달지고 하면 여러분 해 뜬다 아시겠죠? 달지고 그런데 여기 외국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돼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해서요. 제가 sunrise 해뜨고라 뜻이죠. 달진다 이러면 moonset. 문재인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점잖은 체면에 욕을 못하는 사람 분들은 셋을 세게 발음하면 됩니다. 슉. 아시겠죠? sunrise moonset 갑니다.